그림스타일에 맞는 아이패드 용량을 추천해드릴게요. 영상을 해야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용량이 충분할까요? 이건 제가 예전에 카톡에 되겠다고 만들었던 야호 이모티콘인데 이런식으로 빠르게 작업과정이 녹화되는데 생각보다 용량이 크지 않아요. 이 파일 하나 용량이 32MB 정도입니다. 움직이는 이모티콘 하나에 50MB라고 가정할게요. 약 50GB 여유 공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움직이는 이모티콘 40세트 정도는 여유롭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SNS 업로드용 그림을 볼게요. 인쇄용은 아닌 가로세로 1500픽셀에 용량은 23MB 정도입니다. 그럼 하나당 약 40MB라고 가정해볼까요? 그럼 약 50GB 여유 공간에 1200여 개의 SNS용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. 이제부터 인쇄용 작은 그림들을 볼게요. 크기는 실제 업소 사이즈로 그렸고 해상도는 300dpi, 용량은 약 100MB입니다. 50GB 여유 공간에 150MB 엽서 사이즈 그림은 약 330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인쇄가 가능한 고용량 퀄리티입니다. 마지막으로 인쇄용 큰 사이즈 그림도 한번 봐야겠죠? 이렇게 레이어도 적당히 살아있고 과정 영상도 있습니다. 크기는 A3 사이즈로 인쇄가 가능하고 용량은 약 190MB입니다. 용량은 파일 하나당 적을 땐 100에서 200MB부터 많게는 1에서 2GB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림잡아 500MB 그림을 그린다고 보겠습니다. 50GB 여유 공간에 500MB 인쇄용 그림은 약 100장 정도로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64GB 용량으로 생각보다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?